공중파 불가 아니냐고 얘기하셨다고. 네. 저는 음악의 신을 다 전부 봤거든요.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냥 똘끼로 뭉친 사람 같아. 아, 이수민 씨가. 이수민 씨가 또 흥신이에요. 흥신. 네. 그죠? 흥신 기왕 네. 여기 좀 본인이 좀 포함된다고 좀 생각하지 않으세요? 아니 근데 전 사실 그 포함된다는 거보다 좀 욕구가 심한 것 같아요. 욕구가 심한 것 같아요. 무슨 욕구? 욕구가 심하다고? 그건 말씀이에요. 무슨 욕구가? 아니 흥에 대한 욕구. 아, 그래요? 네, 끼에 대한 욕구. 그런 게 좀 심해요. 네, 이런 게 몸보다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. 네. 아, 되게 좀 뻔뻔한 게 그 프로그램 음악의 신을 이상민 씨가 띄운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네. 본인이 띄웠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. 아니요,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. 아, 누가 한 얘기예요, 그럼 저거? 다들 그렇게 네. 말씀을 하셔가지고. 아, 주변에서? 아, 진짜 뻔뻔하네. 그래서 그. 수긍을 했을 뿐이에요.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? 수긍을 했다는 맞습니다. 건 나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쵸. 본인이 없었으면 프로 망했을 거예요. 원래 성격이에요 그 모습이? 아니요. 원래는 착하고. 그리고 내성적이기도 하고 차분하기도 하고 차분하기도 하고. 그래요? 네. 내성적이에요? 네. 내성적이라고 하기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. 그러니까. 그리고 요즘 어때요? 네. 지나가거나 그러면. KBS.